지난해 개교한 동양대 동두천 캠퍼스는 그동안 국도 3호선을 중심으로 캠퍼스가 동서로 분리돼 학생들과 운전자들의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시는 이에 평화로 창말곡의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에 총사업비 115억 원을 투입하고 도로 선형 개선사와 함께 캠퍼스를 이어주는 창말교 개설 공사를 병행 추진해왔습니다. 이날 창말교 개통으로 지난해 개교 이후 평화로를 중심으로 캠퍼스가 동서 양쪽으로 단절돼 이동에 불편을 겪었던 학생들의 안전한 캠퍼스 이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교량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한 공원도 조성돼 시민과 학생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오세참 시장은 창말교 개통으로 학생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속적인 지역대학 발전 기반 마련을 통해 교육도시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